성경을 보니까 정반대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서. 참, 성경이라는 책은, 정말로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부터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벌 준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래. 이게 정반대예요. 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성경에는 그렇게 정반대로 기록된 게 많으냐. 이분은 성경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미 보여드린 거지만은 자, 누가복음 6장 보면 15절 보면 보세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그분은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어떤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다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니라. 악한 자를. 자,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형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신다.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경우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것이다.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 이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완전히 마음속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몇 장에 있습니까? 4장 18절 보시면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렇죠. 왜 두려워하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라.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그 사랑 안에서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 여기는 형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형벌이 그래서 무엇이 형벌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쁜 놈들 전부 다
어디에 보낼 거라고? 지옥불에 쳐넣어가지고, 예. 그러면 무섭죠. 그게 사실일까. 예. 그래서 참,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서 그 부자가 지옥으로 갔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불타고 있으면서 그런 장면도 나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자, 한 부자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술 먹고 그냥 흥청만청 그렇게 살던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다. 그래서 이제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음부라는 게 뭐예요? 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간다 그러잖아요. 자,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지옥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와, 이걸 보면, 이야. 이걸 읽으면 부자들은 겁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이 부자처럼 나도 지옥 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 지옥 안 가려고.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가 떨려서 무서워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탁 보고, 저 자식이 이제 정신 좀 차렸네. 그러면 천국에 보내줘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을까? 전부 그런 종류선. 위선적으로, 진짜로는 도와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어. 왜? 안 도와주면 지옥 보내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은 정말 내 자신의 유전자를 끊어. 하나도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이거를 자세히 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지옥을 뭐라 그랬죠?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람이 죽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으면 혼이 바로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간다. 즉각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내주고, 이제 여기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냐 하면,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어. 자, 벌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죠. 아, 그럼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인 건강도 손해를 보고, 특히 유전자 건강에 손해를 봐. 아, 그러나 마태복음 5장.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한다. 악인이라고 햇빛 비춰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악하다고 벌 주는 것이 아니다. 태양. 이 성경에서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도 부릅니다. 말라기서 보면 나와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또 비를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와 똑같이.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유심하게 봐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악인도 사랑하시는. 그죠? 우리 기분에는 악인을 사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규정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정반대다.
하늘과 땅이란 건 반대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부디 너희 생각대로 성경을 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바다가 죽은 자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뭐도 음부가 지옥 아니에요. 아까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 음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도 어떻게? 죽은 자라들을 내어주고 뭐 하라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심판이고 뭐고 없어. 그렇죠. 죽었다 하면 어디로 가? 지옥 가버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왜냐하면 심판은 21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20장이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를 받고 음부에서 나가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나갔어. 놀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구전이야. 전에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망과 무엇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거를 여러분, 이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다른 성경을 보면 사망과 음부 대신에 뭐예요?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냐하면 심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살아나야 돼. 그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에 던져서 그때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모두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도. 그렇죠. 이런 것이,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를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카드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계에서도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연세대학교 우리 동창들이 보면 저 이상구. 어떻게 해피님은 또 연세대학 출신이야. 창피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동창들 간에는. 그러나 그런 그런 선입견 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방금 나온 이런 이 여자분처럼 자, 임파암도 나왔다. 예? 대장 암도 나왔다. 우선 이 병이 너무너무 많은 여자였어. 놀랍게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만
뭐 여러 군데 많아요. 역대상이라는 데 보면 10장. 자, 블레셋. 블레셋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 팔레스타인이란 말을 블레셋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치고 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팔레스타인과 사울, 이스라엘이 전쟁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해. 자, 그러다가 전쟁에 졌어요. 졌어, 이제 왕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호위병 하나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울 왕을 추격하는 블레셋의 군수가 추격하고 있어. 화를 쏴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위병, 병기가 진짜 호위병입니다. 그러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 저 이방인, 할례 없는 자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이 할례를 받은 왕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손에 죽는다?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그 호위병,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돼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 칼을 꺼내고 해서 죽었다. 사울은 일본 사람 닮아서 그렇죠. 분명히 여기는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살했다. 그래서 호위병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사울은 이것저것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죽이셨다. 사울은 자살했다? 아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죽였다. 이거 어느 말이 맞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것쯤은 성경을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야. 그리고 뭐 목사님이 카더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 그 저는 제가 뉴스타트를 현대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아무리 현대 의학을 배워서 치료를 해봐도 이거 가지고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사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약물은 증세 치료지 질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의사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거는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약물 치료로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 질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세를 완화시키는 역할만 의사가 할 뿐이다. 우리는 병 자체를 낫게 할 수 없다. 그 의사들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면서 야, 병 하나도 못 고치는 의사구나 내가. 그냥 뭐만 해줘? 증세가 악화되면 그거를 완화시켜.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네. 고혈압 치료, 약물 치료 언제까지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약물 치료로는 고혈압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혈압 증세, 혈압이 높은 것을 완화시켜, 조절시켜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 먹여라.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뉴 스타트 하면 사실 고혈압, 뭐 동맥경화, 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거, 이런 당뇨병, 이런 건 쉽게 나와요. 제가 이번에는 259기에는 그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으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이 아니면 좀 뭐예요? 암 안 걸리고 그냥 그런 시시한 병 가지고 오신 분들은 와가지고 상당히 미안해 하더라고. 여기 한 분 계세요. 미안하시대요. 그런데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암도 낫는데 그런 병은 그냥,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는 병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어느 말이 옳으냐. 여러분, 또 저부터도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성경 공부를 내가 진지하게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턱 읽어보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게 성경책이 왜 이 모양인지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바로, 영어로 좀 영어식으로 이제 하면 Pharaoh, 이제 바로가 왕이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때가 됐다.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해방시키라 라고 요구를 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모세한테 해요. 그런데 있잖아, 모세야. 그 바로 그 녀석이 해방 안 시킬 거다. 왜? 해방 안 시키는 이유가 뭐래요? 이러니까 질문이 없지. 뭐를 좀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야말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야. 바로가 안 내보낼 텐데, 그 이유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말 안 듣고 안 듣고로 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모세복음은 뭐요? 네가 데리고 나간다 그래라.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런데 모세요, 바로가 안 내보낼 거거든. 왜? 내가 안 내보내도록 했다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조현병 환자 같아. 정신이 오락가락.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하고,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안 들으면 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뭐예요? 재앙을 내리고. 자기가 말 안 듣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재앙을 혼나라. 이거를 올바로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자, 이제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재앙을 내려서 벌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딱 마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철저히 읽어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하려면 정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보시면 이런 엄청난 모순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 하 2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혼내주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인구 조사는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전쟁 치기 위하여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전쟁을 누구하고 치더라도 인구조사할 필요 없다. 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해주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군대, 군대를 비교해서 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결국 우리 실력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뭐예요? 이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인구수를 개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행위라. 그것이 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려고? 희한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받았대. 왜 열받았는지도 안 나와 있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혼내주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인구수를 조사하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인구수를 조사해요. 왜? 누가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하나님, 네 인구수 했지. 이제 벌 좀 받아.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 안 되는 말이 있는 거를 게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따져야 돼. 그런데 이런 걸 따지면 많은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그래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그거 뭐예요? 억지 아니에요? 억지. 믿으라 카에 써놓은 대로 협박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또. 왜 안 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역대상 21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어떻게? 개수하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다윗을 격동하여? 사단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자살했냐?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냐? 네. 하나님이 인구수를 개수하게 했냐? 사단이 했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나?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나? 따져봐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딱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뭐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가 가야, 신뢰가 가야 믿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설명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위선적 신앙이야. 그래서 제가, 아하, 성경에 이렇게 정반대,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건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반대의 기록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잡듯이 잡았어요, 출애굽기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도 아니요, 없어요. 2장도 아니야. 3장도 아니야. 7장도 아니야. 8장에 들어갔습니다. 차, 이 잡듯이 봤어요. 차, 아니야.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없어. 아, 여기도 없어. 와, 8장 맨 마지막 절. 드디어 나왔어. 자,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번에도,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하나님이 강박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바로 자기가. 사울이 자기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Pharaoh 발음입니다. Hardened 강팍하게 했다. 누가 강팍하게 했다? 자, 강팍하게 했다. 무엇을? 그의 마음을, heart. 자, 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 그의 마음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At this time also. At this time은 뭐예요? 예. 이번에도 역시 이 말입니다. Also라는 건 역시. At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역시라면 무슨 말이에요? 전번에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번처럼 지난번에도 다 바로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와, 하나님은 참 힘든 분이네. 아니, 자기가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안 보내고 그래놓고 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또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농사도 다 망치게 만들고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 다 뭐 온 농사 다 망쳐놓고 거기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뭐 가축들도 다 죽어버리고 뭐 이게 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막 다 막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니까? 아들까지 죽이야. 그제서야 바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까지 그냥 바로 빠져 죽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서 마음이나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천국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상구 저 자식은 별론데? 괜히 천국으로 오게 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듣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구에 와. 너 왜 말 안 들어? 죽고 싶어?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마음을 놓아?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도 강박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그저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써놨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못 믿겼거든. 왜?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놓고 여기는 뭐예요? 또 안 했다고 그래놓고 그럼 어느 쪽을 믿어야 돼? 여러분, 자, 왜 성경에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을까? 왜 부자가 지옥에 심판받기도 전에 뭐예요? 죽자마자 지옥에 가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받기 전에 바다 배가 침몰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으면 불못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성경을 조금 배우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 또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에스겔서를 한번 보죠. 에스겔서 28장 여기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뭐라? 그룹이라.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들 그룹, 그러니까 천사장. 이제 이 천사장이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너에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완벽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네가 나를 반대하고 죄를 짓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쫓아내었다.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할 것이다. 너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땅 위에 뭐요? 죄가 되게 하겠다.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옥에서 영영불타게 하겠다. 그런데 또 영영불타게 하겠다는 말도 또 있어. 죄가 되겠다는 말도 있어.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그 고민 해결했던 그 길을 제가 지금 책으로 쓸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책이 상당히 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워낙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야 성경이 이렇게도 썼고 이렇게 썼구나. 이걸 발견을 알아야 돼. 모든 존재는 결국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가 되면 뭐가 돼요? 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자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담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본래부터 흙이니 결국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죄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놓고서는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연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또 아니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답을 사실은 제 강의를 통해서 벌써 얻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재산을 타 가지고 어떻게 도망갔어요. 도망간 탕자를 두고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도망갔다 캐요 안 캐요? 도망갔다 안 그럽니다. 도망간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 얘기에는 재산을 타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얘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요?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잃어버렸다가,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박수, 박수. 예. 네.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새끼는 돌아갔다가 이제 겨 들어왔다. 그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이 자식한테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죄 지은 아들, 자기를 배신한 아들, 등 돌린 아들에 대한 죄를 전혀 얘기지 않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이 아들 돌아온 거는 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없어. 이것이 감동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공의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럼 뭐요? 아버지를 떠난 놈은 돌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 두들겨 패야 돼. 그걸 쫓아내야 돼.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의야. 아시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는 뭐예요? 범죄자들 잡아서 감옥에 쳐내야 된다니까. 그걸 공의라고 그래.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들의 공의는 완전히 달라. 우리들의 공의는, 그 공의는 무엇에 기초한 공의예요? 조건적 사랑에 기초한 잘못된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는 네가 네 죄 때문에 죽게 내가 놔둘 수가 없다. 네 죄를 대신해서 뭐요? 내가 대신 죽어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겠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다 이 말이야. 누군가는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그러나 너희들 벌 받는 거 나는 못 본다. 내가 벌 대신 받겠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깨닫고, 와, 그렇구나.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좋은 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츠를 두 대나 사고, 그래서 큰 세단 벤츠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벤츠가 더 비싸요. 사실은 큰 것보다. 그 스포츠카 벤츠를 딱 샀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신 나갔죠. 그 비싼 차를 완전히 어떤 스포츠카는 실용성이 있게 없게 두 사람밖에 못 탄다니까. 짐도 실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큰 세단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샀다? 웃겼어요? 안 웃겼어요? 웃겼어. 그거는 결국은 이상구는 무슨 삶을 살겠다? 폼생? 폼사하겠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폼생 폼사한다고 제가 술 취해서 무슨 소리까지 했다? 내가 앞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중고차를 탈 신세가 된다면 나 그 안 살아 죽어. 그런 정신 나간 때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때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이 다시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근데 제가 이제 다 이제 성경을 보고 심각해지기 전에 한 번은 주말에 우리 식구 전체가 그 LA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참 이쁜 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이번 주말을 보내고 오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선글라스를 하나 사서 끼고 있었어요. 저는 선글라스가 안 어울리는 그런 이거를 막 일본 말로 빠꾸라 그래, 빠꾸. 얼굴이 너무 넓다 이 말이에요.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사람은 이 스포츠 타입으로 생겨야 돼요. 이게 얼굴이 좁아야 돼요. 좁고 어떻게 해요? 뒤통수가 좀 튀어나오고 그래야 날렵한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뒤통수도 없고 전혀 운동 잘하게 생겨먹지도 않았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폼을 잡으려니까 운동 잘하게 생긴 것처럼 보여야 돼. 그게 이제 폼생이지. 그래서 생각해서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샀어요. 아마 요즘 돈을 하면 한 450만 원짜리를 하나 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배를 타고 가니까 그 선글라스를 탁 끼고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끼면 나도 좀 괜찮아 보여요. 운동 좀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야, 이 선글라스 참 잘 골랐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탁 그 배를 타고 탁 난간에 서서 야 바다 물색이 너무 좋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제가 딸이 둘이 있었어. 그런데 작은 딸이 네 살인가 되고 큰 딸이 다섯 살 연년생이야. 그 이 네 살짜리 딸이 따와서 이제 자기 키가 작아서 바다가 안 보이니까 아빠 좀 안아달래.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 와서 보다 그 이제 바다 다 보고 실컷 보고 그 여기에 이제 제 얼굴을 보더니 아빠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대. 그러냐 멋있어 그러냐 고맙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 아빠 자기에게도 한번 씌워줘 보래. 자기도 선글라스 쓰면 멋있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벗어서
깨워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살짜리한테 깨니까 그게 간신히 얹혀 있는 거야. 고개만 살짝 돌렸다 이렇게 했다 하면 뭐예요? 떨어져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안 돼. 그럼 알았대. 그래가지고 탁 씌웠는데 씌우자 말자 언니가 동생 부른 거야. 수지, look over here. 이쪽으로 좀 봐봐. 왜? 그 비싼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가 달리는 배로부터 얘가요. 얼마나 황당해,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바다를 쳐다봤다가 제 얼굴을 봤다가 그러더니요, 갑자기 이 자식이 그 네 살짜리 그 귀에 건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을 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야. 아빠가!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잘못했대.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개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아빠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게 분명히 누구 책임이에요 보니까 자기 책임인데 자기로서는 감당하기가 뭐예요? 불가능해. 어디서 400만 원을 구해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나아요. 아빠 잘못했다고 억지를 써야 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억지 구원입니다. 왜? 우리로서는,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돼. 왜 안 되냐? 왜 아무리 착해도 안 돼?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붙어야 돼? 하나님한테 들어붙어야 돼. 아빠! 잘못했어! 그거는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어떤 경우에만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어? 책임, 자기 책임인 줄을 알면서도, 아빠 책임이라고 떠맡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알거든. 아빠는 완전히 딸 바보야.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막 선글라스보다 선글라스도 아깝지만은 이 내 귀여운 사랑하는 딸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음 아픈 것부터 먼저요. 달래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게? 아빠가 잘못한 건데, 아빠가 안 씌워주는 건데,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그냥, 그때 딱, 아빠가 딱 잡아야 되는데, 아빠가 그 떨어진 안경을 못 잡아가지고, 아빠가 잘못,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그 딸의 실수를 어떻게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바로. 네. 그런 감동이 없는 성경. 두
두렵기만 한 성경,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그래, it's okay, it's okay. 아빠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또 사면 될 거, 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라앉혔어. 그래서 다 울고 나더니, 아빠 하면서 이제 탁 안겨. 그 왜?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지가 잘못한 거 맞지? 사랑이 있으면요, 사실대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탕자 아버지가 그 탕자를 사랑하면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고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그래요. 그 잘못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돌려주는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구수를 계수해보라고 해가지고 계수하니까 벌 준 게 하나님이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사단이 한 거라고. 이쯤 되면 박수 나와야지. 그렇죠? 네. 네. 사랑을 모르면 성경으로부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서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 아, 이제,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성경은 이래서 그런 식으로, 아,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 그러면 다 풀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이런 마태복음 24장 보면 천국은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농부는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가 밭을 갈다가 밭을 간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뭐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 와, 여러분. 그때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기 위하여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수를, 계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렸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면 뭐예요? 잘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떠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그런 무서운 것만 골라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무서우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자녀,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기보다는 무엇으로 대해? 노예로 대하는 거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조심해. 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랑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힘, 생명의 힘,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죽어 있는 흙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참으로 혼돈스러운 그 말들, 서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 이것이 사실은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한 그러한 아름다운 표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지은 죄지만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 모든 죄를 책임지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기쁨과 감사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치유, 유전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